발자국 소리 때문에 작업이 지금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뛰어! 옳지! 뛰어! 오호! 뛰어! 오호! 뛰어! 옳지! 옳지! 대성공! 와, 이건 돌아. 이 친구는 포스가 다르네요. 예, 그래요. 오. 폴리는 화재 현장에서 이남물질 찾는 친구고, 이 네. 친구는 살해된 피해자가 매장됐거나 유기됐을 때 네. 그분들을 찾는 역할을 하는 친구. 시체 탐지견. 예, 그렇습니다. 돌아. 미르는 그럼 무슨 견인가요? 돌아. 마리노이드예요. 돌아. 아. 생긴 게 폴리보다는 약간 좀 위압감이 있어요. 예, 뭔가 좀. 네. 애교는 이 친구가 더 막. 아, 그렇습니까? 네, 와서 막 문지르고 이렇게 막 핥고 이런 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훨씬 더 애교가 많습니다. 종을 그 단 이유는 뭐죠? 산악 지역 수색이 들어가면요. 아~ 얘가 냄새가 걸리면 혼자 굉장히 막가니까? 빠른 속도로 빠지거든요.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 종소리로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이걸 달아서 사용합니다. 견 나이 7살이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 여기 흰수염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턱 밑에 약간 희네요, 진짜. 네, 실수는 있어요. 같이 놀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인지박스를 네. 사용해서 인지를 시키거든요.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역시 실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번은 식용유입니다. 예. 네, 성묘 느낌. 아, 성묘 느낌이 진짜요. 2번 실은 최경희님이 넣어주시고. 네, 그 시그마사의 시료를 가지고. 네, 시체랑 똑같은 화학적 성분을 만들어낸 시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세 번째는 치약입니다. 네. 네 번째 인지 박스에는 돼지고기를 넣겠어요. 돼지고기. 그리고 역시 이게 더 어렵죠. 예, 폴리가 네. 아까 오징어에 상당히 오랜 시간 네, 머물렀었어요. 네, 네, 네. 찾아. 핸드크림 네. 듬뿍. 까나리 액젓. 그리고 역시 담배. 아, 여기는 상당히 그 냄새가 독하고 강한. 냄새가 독하고 강한. 제 양말을. 우리 그 미르의 능력치를 검증을 위해서 양말을 넣어서 미르에게 혼돈을. 찾아. 그냥 찾아버리네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두 번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 저쪽에서 다시 한번 넣어. 예, 예, 예. 찾아. 와, 망, 어이, 조금, 역시. 이야. 확실히 폴리보다도 미르가 네. 수준이 여러 단계 위에요. 네. 이 친구도 역시 공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미르와의 공놀이는 놀이가 아니라 싸움 같아요. 나. 굉장히 영리하죠. 안 던질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나요. 예. 안 속는데요? 여기가 무슨 산입니까? 천보산. 천보산이요. 예. 미르가 얼마나 시체를 잘 찾나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예, 예. 시신의 채취가 나는 시료를 예, 예. 산에 한번 묻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을 암매장하는 장소로 산이 많이 사용되고 그죠. 예, 실종자, 예. 또 자살 예. 이런 것도 산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된 시신과 암매장한 시신을 미르가 구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훈련도 하거든요. 예. 갓 생성된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이 정도에 묻으면 될 것 같아요. 묻어볼까요? 예. 예. 정말 현장같이 훈련이 되는 거죠. 네. 이래놓고 사람 보고 찾으라 그래봐요. 찾을 수 있나? 완전히 못 찾게. 얘가 네. 찾나 못 찾나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기다려. 기다려. 찾아.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예.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죠? 예.
뿌리가 아직 안 흔들잖아요. 예. 저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아, 흔들네. 뿌리가 막 흔들네. 예. 너무 빨리 너무 잘 찾았어요. 예, 요거는 그냥 뭐 시범적으로 한 거고요. 네. 저기 산 둘턱에 한 2년 정도 전에 좀 깊이 묻어 놓은 시려가 있어요. 네. 실전 같은 훈련이. 예. 틀릴 수도 있고. 예, 못 시간이 오래 걸릴 있어요.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미르가 네. 정말 2년 만에 2년 지난 네. 그 시신의 채취를 맡을 수 있는지 가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미르 찾아. 다 오지도 않았는데 막 숨이 막 차는데요. 여기는 그냥 산책. 이 친구는 지금 뭐 등산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냄새를 쫓는 거라 길이 특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힘들죠. 등산로가 아니라 계곡을 쳐야 될 때도 있고요. 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오직 그쵸? 냄새만 쫓아서 이렇게 다니니까 예. 길이 아닌 곳으로 막 가고 그러네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작업이 지금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어디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제한테 맡겨야 돼요. 저도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아~ 지금 옷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료 자체가 지금 땅속으로 흡수가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아마 땅을 더 파내고 아~ 반응을 할 거예요. 예. 찾았다 이거네. 와. 아니. 옳지. 그 잘했어. 조금 묻혀놓은 시료를 묻어놓고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예. 근데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게 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아... 묻혀서 이제 숨겨놓은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걸 찾겠어요, 사람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낙엽 덮이고 네. 바람 불고 그렇죠. 비 오고 그래버리면. 네. 개구리 소년 사건 때도 네. 그 골짜기에 아이들이 시신이 돼서 다섯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뒤에 비 오고, 그 다음에 네. 위에서 토사 내려오고. 네. 그 10년이 넘도록 못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비 오고 바람 부고 풍토 작용 때문에 올라오니까 예, 지나던 예. 등산객이 발견을 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미르가 있었으면 훨씬 더 일찍 아이들을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사건을 접해요. 아, 그렇죠. 이때 얘가 있었으면 현장 들어갔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잘했어. 가자. 수고했어, 미르. 미르라는 이름 누가 적고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적고요. 네. 순한국어로 용이라는 뜻이에요. 아, 용. 미르가 앞서 이제 잘하면 공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상이 약한 것 같아서 뭐 좋아하는 간식 없나요? 아, 있어요.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철갑상어 그 등뼈 연골이에요. 굉장히 얘가 오. 싸구려 간식은 또 안 먹어요. 이게 고가라 자주는 못 주고요. 이렇게 아. 정말 힘든 작업 했을 때 네. 그때 한 번씩 줍니다. 이야, 미르 좋겠다. 미르 자랑 좀 해볼까요? 미르가 이제까지 해결한 사건, 찾은 시신? 16년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생존자 한 3분, 사망자는 한 29분 정도 찾았어요. 강진 그 여고생 사건도 네. 있었고요. 의정부 도우미 매장된 피해자도 발견됐고요. 네. 성과로 따지면 탑일 거예요. 와. 예. 양주에 혼자 계시던 분이 자살을 한 사건이 한 건 있었어요. 예. 군병력, 경찰병력 일주일을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분이 어렴풋이 나타나서 저한테 반대 뭐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미르를 데리고 현장으로 갔죠. 반대는 우선 저희가 수색을 안 했거든요. 그쪽에 이 친구를 놓고 한 40분 만에 돌아가신 분을 발견을 했죠. 시신을 예, 발견하고 난 뒤에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예.
그 앞에 편의점 가서 이제 막걸리랑 김밥이랑 사서 이렇게 드리고 네. 현장 팀한테 인계하고 빠졌던 기억이 가끔씩 나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뭔가 찾아야 되고 막 그런 긴박한 현장이라 전쟁 같아요, 사실은. 얘하고 그냥 정말 매진해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못 찾고 내려오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마음이.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네. 놓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의정부 그 도미 살인 사건 같은 경우 2월 달에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요. 미르가 반응한 장소가 있었어요. 투입하자마자. 크기를 피켈로 파보니까 얼어 있었어요. 한 15cm가 얼어 있더라고요. 두꺼운 얼음이? 예, 얼음이. 예. 아, 이 정도면 냄새가 올라오지는 못할 거다. 이거는 오반응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을 이제 계속 넓혀서 진행을 했는데도 발견이 안 됐던 거죠. 아하. 근데 3월 중순쯤에 이제 기동대를 풀어서 그 심장수를 파기 시작했는데 네. 그 장소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핸들러께서 놓쳐버리고 이 친구를 계속 따라가면서 막 저 나름대로는 엎드려 나름대로는 계속 분석하고 해야 되죠. 그게 핸들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네. 후각 작업은 이 친구들이 하고요. 때로는 뭐 힘들고 짜증나고 밉고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예, 미치게 만들고.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미르가 좋습니까? 폴리가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첫 정이라 미르가 좀. 아, 첫 정이라서. 예, 이 친구 때문에 핸들러를 네. 시작하게 됐고 해서. 아하.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폴리는 아마 못 들을 걸요. 경찰견 입양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께 한번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뭐 복종훈련이라든지 사회성이 돼 있고요. 사람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데려가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긍정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저희가 대전에 경찰견 센터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성과도 엄청나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분양하거나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견 센터에서 퇴직하고 난 뒤에 그 노후를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죠. 모든 것들을 함께하면서 일하시는 미르도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10년 차 정도의 은퇴를 시키거든요. 지금 7년이니까 한 3, 4년밖에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벌써부터 좀 고민인 게 이 친구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가능하다고요? 예, 예. 집이 아파트라 가족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때쯤 되면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나갈 거고요. 미루도 같은 생각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자기도 같이 있고 싶다고. 아, 정말요? 이 친구 눈을 보면 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시선을 안 줘요. 저한테도 전혀 안 주더라고요. 예. 계속 훈련사들 예를 들면 미르를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이 친구하고 지금 4년이 남았는데요. 4년 남은 기간도 같이 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이 촉촉해지셔가지고 울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친구 때문이거든요. 인정받는 것도 이 친구 때문인 거고요. 네. 이 친구랑 폴리 친구들한테 항상 고맙고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